반갑습니다. 하지훈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음의 끝처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음의 끝처리가 뭘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. 예를 들어 빰 하고 여운을 남기는 것. 하나에 보면은 소리가 끝이 났지만 공명이 남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피아노 금반을 눌렀을 때, 솔을 쓸 때, 땅 하고 금반에 손을 뗐지만 소리가 땅 하고 사라집니다. 그래서 이 음이 사라질 때는 이렇게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. 음의 두께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음의 두께가 빰 하고 툭 끊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음의 끝이 살짝 올라가면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관악기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플루트, 클라리넷 아니면은 모든 트럼펫이나 모든 악기들은 항상 이 음의 끝처리를 잘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1년, 2년, 3년을 투자합니다. 그래서 전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 분야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아마추어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특히 오카리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디크레센도를 해줘가지고 소리를 사라지게 만드는데 플루시나 뭐 클라리넷, 오보에는 디크레센도를 해서 이 소리를 없애는 반면에 이 플루트나 리코더 같은 경우는 이게 치유가 물고 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완전히 끊어주면서 내가 연주하는 곳의 공간의 잔향, 리버브를 살려주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옛날 유럽에서는 성당에서 모든 음악회가 열렸습니다. 그래서 성당 같은 경우는 고가 높아서 빰 하고 아 했을 때 마치 목욕탕처럼 이렇게 울리게 되는데 그게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구조나 좋은 환경에서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연주자가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. 그래서 하면서 탁 끊으면서 악기를 저 같은 경우는 떼주기도 하고요. 아랫배를 당겨주면서 호흡을 약간 더 씁니다. 이해되세요? 호흡을 약간 더 쓰면서 딴 하고 소리 끝을 올려주는 거죠. 그 피치가 높아지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. 많이 높아지면 안 되겠지만, 그 미친 사람처럼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, 약간 올려주는 것은 사람이 기분을 즐겁게 해줘요. 대신에 빰, 떨어지는 것은 정말 사람의 기분을 약간 우중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끝을 하느냐? 빠밤 하면서 아랫배를 당겨주면서 소리를 빰 하고 약간 올려주는 느낌.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피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작은 악기도 마찬가지. 아예 저는 악기를 떼버리거든요.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있는 홀에 잔향을 만들어내는 거죠. 예를 들어 마이크를 댔을 때 리버브를 넣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에요. 탁 끊었을 때도 리버브를 잘 넣으면은 빰 하고 마치 동굴 속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좋은 연주자들은 이 리버브를 굉장히 잘 씁니다. 어디 연주를 하러 가서도 요구를 하는 거죠. 음향팀에서 리버브를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. 어느 정도 넣어주세요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또 조율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
바람을 계속 내고 있죠. 그래서 저는 아예 바람을 끊어버리면서 이렇게 울려주는 느낌을 만들어내요. 아랫배를 당기면서 펌. 그래야지만이 음이 이렇게 레솔솔 시라솔 시라솔 미미레 레 레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런 느낌. 그래서 백조가 굉장히 우아하게 물 위를 지나가잖아요. 그렇지만 다리는 다다다다다다 젖고 있잖아요. 경박하게 막 열심히 젖고 있어요.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. 이 배 그리고 근육들, 호흡 쓰는 것들, 내가 신경 써서 연주하는 것들, 제가 편안하게 연주하는 것 같지만 항상 이 속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연주자가 피곤해야지만이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